선생님은 과목이 무엇이죠? 진짜? 그러니까 전 여친 감성인데. 네. 아 박쳤어요. 별로 왜 그러셨죠? 정지성장과 함께하는 중독서실 총무복장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정지성장이 여러분들 감독관으로 총무로 들어오는 이런 날도 있네요. 저는 오늘 인재 선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진지한 총무의 모습으로 딱 그 중독서실에 취직을 한 총무 알바생 느낌의 진지성장이란 말도 있고요. 좋습니다. 오늘 300명 인원! 5, 4, 3, 2, 1 공개합니다! 와, 이 느낌이구나. 오. 정지성 씨, 총무가 그 조용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어쩌면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는 그 후보군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많이 변한 얼굴이죠. 네네. 정지성 짱은 그 이 마스크팩 공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스크팩 공부법 제가 네네. 자주 하는데 예예. 예. 아, 굉장히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건님 무슨 공부하고 계시죠? 교재를 몰라! 교재를 몰라! 수분감! 야, 이 현우진 선생님 교재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인강을 메가패스는 정말 안 들었군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죠? 현우진 선생님은 과목이 무엇이죠? 진짜? 와, 수학입니다. 지금 전 과목 1타예요. 아, 수학? 그치? 아, 수학? 어, 이런, 어. 맞아, 미대 와가지고. 수학을 안 하. 아, 수학을 안 해! 어, 알 수가. 아, 수학을 없죠. 네. 네. 박토끼님 무슨 교재 준비하셨나요? 어, 이분 나도 모르겠어. 손 공무원님도? 20대 시청자다. 야, 오, 이거다. 이거다? 어, 또 뭔가 그 소개팅을 좀 여는 듯. 책. 좀 당황스러운 빛이 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생각 공무원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 공과 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알바 중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합격을 하고. 아, 오, 굉장히 고만하신데. 화질이 이 정도면 거의 BJ가 아닌가. 서영태님 무슨 교재 준비하셨나요? 오, 오 굉장히. 아 모르겠다. 강기분도 모르겠다. 네. 역시나 메가 스터디. 이 친구의 성적.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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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러니까 정지성을 뭔가 따라하려고 했지만 네, 뭐... 어떤 그 깔끔함과 무게감에서 후달렸기 때문에 찐따로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에너지 공부 풀어야 됐어. 이 친구가 최근에 등장한 친구 다 꼽았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요? 어, 춤이 너무 웃긴 게 약간 그 무지성 땡깡 같은 감성. 어, 춤 전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죠? 어, 근데 춤 동작 제가 에너제틱을 연습을 해봤는데 약간 좀 에어로빅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했다지. 네. 저 미혼후에 올라온 감자미엘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네. 진짜 딱 얼굴만. 아이디가 6-8로 돼 있어. 초등학교 6학년은 강력하게 예상되는데 우리 정성 씨 한번 소통을 해볼까요? 6학년 8반 조윤호님 무슨 교재 준비하셨나요? 코스모스. 근데 이 정도면 거의 영재 학고 준비. 이거는 아버지의 책을 꺼내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영재 발굴단 SBS 나가야 되거든요. 그쵸. 어, 그리고 머리 스타일 자체가 조금 우리가 다운펌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그쵸. 네. 저도 초딩 때 정월이었어가지고. 예예. 네. 자리 뺏고 싶다. 아. 어, 사실은 춤은 나 아니냐. 에너지텍 분이랑 한번 멘탈하면서 같이. 어, 이분 안 지셨어요? 오오 이분 압니다. 방구석 방송 댄스 동아리 출신으로서 네? 일단 왼쪽 친구가 유연해요. 근데 오른쪽 친구는 기본적으로 절제미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 벨리웨이브라는 거 보니까 어, 약간 위쪽에 좀 유연감이 좀 떨어진 그런 느낌이 다소 있습니다. 두 분 다 좀 적당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 어, 진짜 수고하셨네. 어이 큰 거 같다. 와. 그럼 제가 학원 앞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제가 딱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맞나? 제가 봤을 때 저 주원자의 표정 어? 난 왜 섭외가 안 들어왔지? 정확해. 약간 빡쳤어요. 약간 씁쓸하죠? 씁쓸하죠. 정지성 부장이 첫 출연이고 자기에게 연락이 안 온 부분에 대해서 주원자 친구는 뭐 조만간 연락이 갈 가능성이 충분하죠. 정지성 부장은 주원자가 올 때 중독사실 들어옵니까? 중독사실이요? 네. 아 그때 좀 공부하느라 바빠질 것 같은데. 이화 게스트 나로 인해서 못 나오게 하겠다. 우와!
그러니까 전 여친 감성인데. 네. 빡쳤어요. 아, 주원자가. 근데 몰라요. 제가 섭외를 또 방송 중에 또 허가해 줄지 모르기 때문에. 아, 제가 오토콜 입고. 이제 체크해야죠. 아, 외식을 또? 네, 그래서 한번 해야죠. 네. 주원씨? 별로 왜 그러셨죠? 야, 지성아, 교재 체크를 하라니까. 아, 주원씨, 무슨 교재로 공부하고 계시죠? 소개팅? 소개팅? 네? 아, 소개팅 영상 보지 마세요? 다음 친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전! 이런 식으로 뭔가 모자를 쓰고 온다던가. 크로마키요? 네, 크로마키로 전반적으로 뭔가 어떤 각을 노려본 듯한 느낌인데. 네. 과하면 좀 문제가 되겠죠. 이런 공부법이. 싹 100종 엄마가 만든다. 어, 근데 본인이 또 엄마예요. 캐리는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야, 이 친구는 헤드셋은 이미 랭겜을 한 세 판 정도 돌린. 일단 팬이 없죠. 예리하다. 역시 정지성짱. 좌초코파. 아, 저요. 야, 이렇게 보니까 정지성 또... 당황합니다. 역발상이죠. 주객전도 공부법. 야, 여기 계셨구나. 어, 들어가 있지. 아, 지금 봤어요. 이거 딱 유튜브에 딱 클로즈업해서 여기만 들어갔네. 야. 이분 아마... 이제 편집 잘하시는 분. 그쵸. 갑자기. 본인이었다면 어떤 운영을 할까요? 소화기로 부부젤라를 물죠. 그게 맞죠. 소화기로 부부젤라. 와, 미쳤다. 부부젤라. 어? 비 내리는 호남선 씨, 휴대폰으로 뭘 보고 있죠? 이 총무의 과거를 살피는 경고를. 근데 어떻게 보면 정지성 팬이에요. 정지성의 팬이 되지 않았을까. 아, 감사합니다,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론 수업 중. 예전에 이론은 뭐죠? 어? 뭐야? 아, 나야. 아, 맞아요. 충분하죠. 오, 바로 따라. 어, 따라하죠. 뭐죠?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편집 기술은 없어. 네. 근데 요거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크로마키로 캡처해가지고. 네. 원래 웃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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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엔서백. 어? 이거 노희성의 현재 심정은? 입 조심하라. 어차피 음소거 돼 있고요. 그쵸. 네, 잘 가시고요. 조심하고 있죠. 와, 옆에 저 수납장이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게 주네. 일명 뻘짓을 하는. 권채현씨 무슨 뻘짓 하고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스프링 감성 경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현씨 공부해야죠. 사실 12시 20분에 공부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쵸, 그럴 바야 춤을 추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춤이 훨씬 낫죠. 춤. 네, 새벽에 독서실에서는 춤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덥고요. 그쵸, 제 방이죠. 와, 아, 청사하고 계시군. 사실은 이제 뭔가 중독서실의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그쵸. 기술적인 퀄리티를 얘를 못 따라가. 충분하죠. 이 친구를 넘는 파격성은 재훈킴이나 어둠좌가 다시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 그쵸. 테크닉적으로는 못 넘어가. 기술로. 그렇죠. 하고 있다. 마치 그 용감한 형제식 공법이라고. 이 친구가 전혀 닮진 않았는데. 어, 휴대폰? 이 모자를 거의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어, 진짜? 팬층으로 좀 여겼습니다. 이 모자가 어디서 파생된 거죠? 저게 제 재수학원 비듬 모자인데. 지금 어둠자를 닮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모자 마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나이대 어려요. 나이대 어려요. 그럴 수 있죠. 나이대 어려요. 레드몬스터 공부법. 레드몬스터 공부법. 레드몬스터 공부법이죠. 아, 네. 제이오 공부법. 네, 제이오. 오, 아, 집에, 아, 의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박규민? 게스트님. 네? 아, 알겠습니다. 화나네요. 자, 여러분, 정지성짱과 이렇게 중독서실을 해봤어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빌런 초대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